골드베이스 가지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아키바라의 디키의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골드베이스 GV74? GV. 아, GV. 네. 아, 이제 더우니까 GV. 뇌기능이 네. 한 반쯤 정지가 돼 있어요. 네. GV74JH 모델. 네. JH. 그렇습니다. 네. GV74. 네, 그렇습니다. GV74JH. 이게 JH가 제가 알아보니까 JH만 있는 게 아니고 JJ 모델이 있더라고요. JJ. 이게 재즈 베이스 픽업과 보통은 이제 저희가 많이 보게 되는 게 PJ 모델을 많이 보잖아요. 프리시전 스플릿 된 프리시전 픽업과 일자로도 형태로 된 재즈 베이스 픽업을 섞어서 PJ 형태를 많이 쓰고, 아니면 그냥 재즈 베이스 두 개만 박혀 있거나 프리시전 하나만 박혀 있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JH 모델 특이하게 재즈 베이스와 험버커가 장착이 되어 있는 조합이 좀 특이하게 나오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JJ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같은 모델에서 험버커 없이 재즈 픽업만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가격은 72만원에 할인 20% 적용돼서 58만원까지 지금 판매가가 나와있고요. 원산지는 인도네시아 모델입니다. 콜트에서는 뭐 그래도 가격대가 아주 싼 베이스라고 볼 수는 없죠. 이미 네, 판매가가 50만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어느정도 충분히 퀄리티가 보장이 되는 그런 가격대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콜트에 있어서는 중가, 중고가에 해당하는 정도 가격이죠. 네, 전장 118cm, 두께는 38+2mm 해서 40mm고요. 12플레이트 뜰레가 78mm, 바디는 스원패시입니다. 캐나디안 하드메이플렉의 메이플 지판이 올라간 형태고요. 힙샷 울트라라이트 튜너입니다. 너트 너비는 38mm, 지판 공률 반지름은 305mm, 프렛은 21프렛, 스케일 길이는 864mm. 전부 다 일반적인 이 사이즈의 베이스에 팬더류의 전통적인 그런 스펙을 따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픽업은 요게 이제 픽업이 방금 말씀드렸던 JH 시스템이죠. 보이스드 톤 베이스 노이즈리스 네거 넥 픽업이 VTB ST 예, 알리코 5 마그넷이고요. 브릿지가 VTB H 알리코 네, 5 마그넷입니다. 그리고 컨트롤은 2밴드 이퀄라이저의 패시브 액티브 푸시풀 전환이 있는데요. 요게 패시브로 해놓으면은 이제 EQ가 먹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죠. 브릿지는 오메가 브릿지. 이렇게 디자인은 사실 굉장히 깔끔하게 그냥 잘 나와 있는데 투명 핏가드 사용하고 있고요. 붉은 색상이 인상적이고요. 근데 생각보다 사운드가 굉장히 옹골차고 단단한 느낌이 듭니다. 잠깐 쳐봤는데 되게 소리가 이렇게 단단하게 모여있는 그 느낌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락 베이스냐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험버커가 있지만 그냥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소리의 풍성함을 위한 그런 장치지, 그죠? 락 성향을 위한 장치는 그쵸.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성향을 생각해서 한 것 같진 않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험버커와 이 재즈 베이스 픽업을 같이 넣으면서 조금 더 소리의 베리에이션을 중시를 했다라는 느낌이지, 장르적으로 락 쪽으로 접근했다라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무게를 바로 달아볼게요. 무게. 지금 승치씨가 승률 1위를 병선생님한테 넘긴 상황인데요. 승치씨는 사실 저만 이기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요새 병선생님한테 진짜 거의 승률 거의 10% 수준이거든요. 제가 거기서 두드려 맞은 걸 여기 와서 제가 지금 풀고 있는데 3.7858 약 200g 차이가 나는데, 아니 근데 저도 옛날에는 써놓고 나서 어느 정도 확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새 병선생님한테 하도 지다 보니까 제가 쓰는 거에 어떠한 확신도 없어요. 올려볼게요. 예. 오, 퍼펙이야. 어, 퍼펙이야? 퍼펙이 더. 소름. 소름. 와. 소름.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뺨 맞는 게 이런 겁니다. 퍼펙이네. 야, 대박이다. 아, 나 요새 거의 약간 어떤 느낌인가면은 거의 조력자 느낌이야. 나라면 퍼펙을 그렇게들 하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뺨 맞고. 네. 야, 퍼펙이네. 와. 그렇습니다. 생각도 못했는데. 야. 아, 야 이거 엄청난데. 내가 요새 무슨 어떤 기운을 주나 봐. 옆 사람을 이렇게 북돋아주는. 흘리고 다니는 것 같은데. 킹메이커야, 킹메이커 거의 지금. 네, 저는 그러면 이번에 어차피 이왕 이렇게 된 거 제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병원 선생님과 승채의 승률을 조절을 해서 네, 마지막 올해 그 1위 싸움을 치열하게 제가 가속화시키도록 제가 한번 장난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애매하게 그냥 뭐 1등 못하느니. 네, 승채 씨 퍼펙 하셨고요.
진짜 어이가 없네. 갑자기 여기서 튀어나와. 뜬금없이. 네. 어.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네. 자, 패시브 상태에서 네,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먼저 해 보겠습니다. 패시브 상태에서는 톤이 없어서 네. 지금 소리 나는데 요게 꼽은 상태에서 요게 마스터 볼륨이 됩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픽업 블렌더고 지금은 중립입니다. 자, 먼저 해 볼게요. 중립. 네. 자, 앞에 픽업이요. 확 바뀌네요. 그렇군요. 확 바뀌네요. 확 바뀌네요. 자, 뒤에 픽업이요. 오, 세네요. 확 바꿔가. 확실히 험버커랑 재즈 베이스 픽업을 같이 박아놓으니까 온도 차이가 극명하네요. 볼륨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네. 이거는 픽업 세팅으로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상태에서 액티브 상태고 여기 투밴드인데 여기 하이, 여기 로우. 네, 그렇게 네. 됩니다. 자, 중립, 픽업 중립이요. 앞에 픽업이요. 네, 사운드가 굉장히 좀 깔끔하죠? 안정감 있는 그런 사운드. 그리고 노이즈도 뭐 네. 없네요. 서스테인도 좋고 기본기에 상당히 좋고. 충실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뒤에 픽업입니다. 와, 이거 힘 좋아. 엄청 좋네요. 오. 그렇죠. 뭔가 힘이 엄청 좋고 풍성하긴 한데 그렇다고 락 성향으로 보기에는 또 그렇죠. 그냥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베이스 먹는 거하고 하이 먹는 거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 지금 중립이고 베이스 다 올리면 오, 밑단에 오, 밸런스 좋아요. 오, 네. 자, 이제 하이요. 오. 오. 진짜 하는 대로 되는 느낌이네요. 그러게요. 그냥 기본 플랫 상태에서 베이스 조금 올리고 네. 슬랩 한번 해 볼게요. 아, 좋아요. 어, 깔끔하네요. 우와. 진짜 사운드. 오. 아니, 이게 50만 원대 해상도라고 볼 수 없는 해상도가 나오네요. 사실 콜트가 뭐 물론 잘 만들고 가성비가 좋은 브랜드이기는 하지만 그렇다 그 가격대 기대되는 그 퀄리티라는 게 보통 있는데 이거는 그 평균값보다 좀 위에 있는 위에 모델이에요. 있는 네, 확실히 콜트에 기대하는 평균보다 위에 있는 모델입니다. 우와. 반주 붙여서 들어볼게요. 네. 자, A 블루스 진행으로. 자, 원, 투, 쓰리. 발라드. 네.
완전히 다른 장르를 이렇게 한번 모니터를 해봤습니다. 사운드가 깔끔하게 묻어나오죠. 그리고 힘있게 밀고 나와야 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그럼요? 때 액티브 험버커로 딱 전환해주시면은 힘 바로 확 받아갖고 나오고요. 오, 미들이 되게 좋네. 네,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습니다. 어? 어,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네. 이 GV74JH의 가성비는 기본적으로 가성비가 좋은 콜테 라인 중에서도 좀 더 좋은 축에 속하는 네, 그런 가성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승재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험버커 쪽이 밸런스가 조금 세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사실 픽업에 높낮이로 이제 네, 조절할 수 있어요. 물리적인 같아요. 문제를 네. 봤을 때 그 험버커가 저 정도 사실 세야 맞기는 하거든요. 근데 맞아요. 저게 이제 전환하는 부분에서 조금 부담스럽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네. 내려 눌러서 살짝 밸런스 볼륨을 떨궈 주시면은 훨씬 더 활용도가 높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라이버로 누를 수 있는 거 다 아시죠? 네, 이렇게 눌러 주시면 돼요. 네. 네. 오늘 이렇게 GB74JH 모델 같이 보셨고요. 승채 씨부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네, 제 한 줄 평은 콜트에도 좋은 게 많습니다. 네, 그렇죠. 아니, 콜트에 좋은 거 많은 거야. 뭐 워낙에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좋은 거 중에서도 또 유독 좋은 게 있습니다. 네, 오늘 그러네요. 저는 JH 저희가 사실은 지금 보면 재즈베이스와 험버커 좋은 처음 보는 거란 말이죠. JH 이 픽업 구성 지혜롭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네. JH 네. 와 이거 너무 쫄깃하고 좋은데? 이게 50만원 되죠? 네, 58만원입니다 아주 좋아요 저. 네, 점수는 9점입니다. 네, 그리고 이 정도 할만합니다. 아주 기본기에 충실하면서 밸런스 좋고 해상도 좋은 아주 좋아요. 되게 고가의 브랜드 베이스의 사운드를 연상시키는 맞아요. 네, 그 정도의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주 좋아요. GB74JH 모델 같이 보셨고요. 이건 뭐 JJ 모델도 준비되는 대로 보내드려야 될 것 같네요. JJ 모델은 제가 생각할 때는 되게 기본기는 좋은데 약간 베리에이션에서 우리가 JH를 먼저 했기 때문에 아 험버커가 필요했는데 험버커가 없어 이런 아쉬움이 좀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근데 뭐 막상 또 까보면은 또 막 엄청나게 맞아. 좋은 수도 있어요. 우와 재즈베이스 픽업 두 개 미쳤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나중에 준비되는 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는 가격대가 좀 올라가요. 58만원에서 88만원으로 판매가 기준 약 30만원이 올라가고요. 권속가는 110만원 콜트의 GB4 LTD 18 리미티드 모델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키어타임스 더블타임스.